예, 24m 랜딩입니다. 24m. 지금 부륜 낚싯대 이미 24m 들어왔습니다. 어, 걸렸다. 뭐야, 저것도. 아, 돌아다니던 거 잡았네. 아, 공이 걸렸네. 어? 어? 야, 그냥. 찍어줬다. 야. 야. 이거 아무나 못 잡아주는 건데 찍어줬어. 그거 걸렸다. 아, 그거네. 아닌데? 맞아. 맞아. 어제 돌아다니던 거. 네 앞에도 왔다 갔다 가지고. 아우, 멋지십니다. 야, 잡아줘 빨리. 야. 야, 아니, 내게 본 게 아니라서. 아, 부림에서 보는 24m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과연 24m 제압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줄이 길어져가지고 안 돼요, 이게 지금. 아, 바늘에 걸린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니까 쫄쫄해가지고 잡아, 이제. 일로 오니까. 야. 야, 피 가져가라 그래. 이미 갔어, 사람. 뒤 조심해서 뒤에. 아, 보고 있어. 아, 진짜 걸렸어. 아, 진짜 걸렸어. 사고났다, 사고났다. 이거 뭐야,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네, 들어야 돼. 이랬구나, 이거 지금. 야, 땡겨봐. 손잡고 와. 손잡고 와, 씨. 어, 좋고. 이거. 아니, 이거 빼도. 오, 야, 야, 야. 아니, 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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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내려야 돼요. 네, 내려. 어, 이거. 예능을 하고 있어, 지금. 예, 예, 예. 옆으로. 예, 예. 예. 아, 오늘 우리 콘트가 예능이야. 예능이야, 진짜. 그니까, 오늘 뭐. 더 그런 거 같은데, 느낌. 아, 아슬아슬하다, 진짜. 아니, 육군반 가려고 비싼데, 상황이 지금. 야. 아, 엄마가 만졌는데 힘선 여기 바쁘다고요? 됐다. 어, 됐. 됐어. 야, 진짜 예민한데 건 봐. 오세요. 우유. 오, 짧은 데라서 제압이 안 돼. 오메. 우. 우. 끌어졌어. 아. 야, 진짜 컸는데. 아,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요. 이 떡밥은 오늘 참가하신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총 20톤이고, 시상식 때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받으실 분, 행복하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도 시조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입니다. 사장님, 먼 거리죠. 이렇게 양평까지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밤에 사장님께서 한번 놀아봐 주시더니 사람이 이렇게 꽉 찼는데 조용하게 밤을 지내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없다고 해주셨는데 어저께 정말 조용하게 잘 지내주셔서 정말 사장님이 모범이 됐다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회는 대회로서는 세 번째, 모임으로선 다섯 번째, 시조회로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카페가 적은 인원일 때부터 지금 또 500명, 600명 넘어갈 때까지 한결같이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역시 저번 시조회랑 마찬가지로 이제 대물 대회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전체적인 룰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운영진 여러분들의 한마디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고문이신 안양꾼님 인사의 말씀과 당뇨의 당뇨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카페에서 또 이렇게 또 안양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이 부림에서 저희 시조회를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반갑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또 다시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 행사 진행에 있어서 제일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안전입니다. 사고 없이 오늘 행사가 마무리가 잘 될 때까지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진행에 있어서 행사 트로피 제작 및 여러 상패 제작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우리 마고 부부님. 안녕하십니까, 마고 부부입니다. 작년에는 육군방에 있었거든요. 저도 같이 참가하고 했었고, 작년에 가장 큰 레전드였죠. 육군방에. 저주. 너무 땡겼어가지고, 그 전날 한 10마리 넘게 잡았는데, 당일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어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매너 있게 너무 조용히 저녁에 사라져줄 준비도 계시고, 다들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정말 크게 많이 준비했고, 다들 1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욕조원자입니다. 일단 멍진이 오신가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 대회는 첫 차를 뽑고, 신차를 뽑고, 그 첫 차에다가 뜻밥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래서 첫 뜻밥부터 차로 냄새로 가득했는데 너무나 인상 깊었고, 여러분들이 저만큼 이제 행복한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대회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와 2부 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행사는 마리슈 게임, 한 마리에 1점씩 총 5점까지 누적입니다. 10마리를 잡으셔도 최대는 5점까지만 기록하고, 약간 이벤트 어종이 있습니다. 이벤트 어종은 붕어 40cm 이상은 한 마리당 3점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광준칩 50cm 이상 3점으로 인정해드립니다. 또한 백연어 60cm 이상 역시 3점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그 외에는 향어, 잉어 40cm 이상 되는 기준으로 1점씩 누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가 있는데, 점심 식사는 10팀 정도씩 끊어서 할 거예요. 여기 식당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방가루 쪽부터 아마 이렇게 핸들링이 들어가서 식사를 시작하시게 되고, 조금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열심히 좀 밑밥을 주시고 좀 휴식도 좀 취하시고, 본부석에 음료수들이 좀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좀 목도 좀 축이시고, 그렇게 일요일 점심 식사 이후 1시 반에서 2시 정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1시 정도에 시작을 할 것 같아요. 2부 행사 대회 기준은 비건입니다. 큰 거 한 마리, 개측 기회는 두 번. 개측은 방가로 팀은 여기 계신 마고버버님, 그 다음에 노지 팀은 여기 계신 욕심 없는 자유님이, 대상 오종은 잉어, 향어, 백연어 25cm 이상부터 개측을 하실 수 있고, 1등을 20점을 부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대회를 이제 다 통합해 봤을 때 마리수 1등이 최종 1등이 된 경우는 없었고, 그리고 2부에서 제일 큰 거를 잡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1등이 되더라 하니까, 아침에 좀 고기가 안 나오시더라도 계속 밑밥을 주시고, 그 다음에 2부 행사 때 큰 거 한 마리 노리는 이런 컨셉으로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예. 1부 행사 때는 최고점이 5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 마리를 잡아도 아니 그 저기 뭐야, 백연어 같은 거 해갖고 예. 8점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5점. 네, 무조건 5점입니다. 합쳐갖고 5점이요? 어떤 식이든 간에 5점으로 최고점은 5점이 됩니다. 이게 마리수 많이 잡으신 분들한테 유리하게 가면 이렇게 실력으로 줄을 세울 수 있기는 한데, 우리 그 가족 들이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린이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180cm짜리 어린이 그리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만 그런 어떤 기회를 부여하고자, 공정과 대회와 친목 어디 사이에서 적절히 타협을 하려고 운영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조금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좀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상세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채비에 관해서는 바닥낚시, 봉돌도 바닥에 닿고 바늘도 바닥에 닿고 미끼도 바닥에 닿는 그런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수입별 채비, 편제채비 상관없고요. 그리고 잔대 부분은 이제 금지사항 같은 경우는 생미끼 안 되고, 그리고 짝이 안 되고, 어분과 글루텐만 허용이 되고, 흔들이
콧물, 슈퍼라스펀 이런 것들은 오늘은 예, 사용하지 않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봉돌에 떡과 뭉쳐서 다는 걸 이런 것도 예, 허용하지 않도록 예, 하겠습니다. 빠뜨린 게 없냐? 자, 됐습니다. 오늘 대회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상품은 어떻게 나갈 거냐면은 1등부터 300까지 마음에 드는 거 초이스. 그리고 4등, 5등, 6등 정도는 고정이고 그 이후로는 행운상으로 추첨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사진에 올렸던 파라솔 조종기가 두 개가 들어왔는데 아직 미출시 상품으로 여기 나와 있는 두 개가 넘버링 1, 2 번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체 행운상 뽑기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따 또 참조해 주신 분들도 제가 일일이 소개를 해 드릴 거지만 우리 행운상에 또 5억짜리 5억 원어치 복권이 경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첨이 된다면은 낚싯대 하나를 다 돌리는 걸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간은 8시 반부터 예,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모생.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정진님. 잠깐. 보림 낚시터 장대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협동 안 하시는 분 몇 분 있으세요? 힘들어요. 빨리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장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합시오. 첫 수가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네. 저기 카메라 나오는 단백봉수를 보내라. 그러려고 지금 한 손으로 하려고. 안 그래도 카메라 의식했죠. 왜 내 거야? 그러니까요. 왜 딴지 거세요? 내부 분열. 아씨 안 나와. 옆구리 아닙니까 혹시? 아 옆구리 아니에요? 아 확실히 기다렸습니다. 이게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혹시 가드를 좀 보러 가신다 이제. 40cm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에? 40cm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40은 돼요. 연기하는 거 티났어요? 아 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40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큰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데 티났어요? 안 되는데요? 40 안 되게 되죠? 안 되겠다. 안 돼. 너무 근데 왜? 예, 첫 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어. 아니야 형님 1m 줄었어. 23이야 이게. 저거 걸렸다. 대박입니다. 그냥 형 빨리 걷어요. 아우 대박이십니다 이거. 24m가 지금 랜딩 중입니다. 향후 99시님이 지금 랜딩 중이십니다. 24m짜리입니다. 왜 하필 내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야, 와, 엄청 크네. 배를 뒤로 많이 못 찍히니까. 야, 와, 야, 크네. 와. 떨어지는 것보다니 오늘 진짜 대단하다. 오 조심. 됐어. 오케이 됐어. 누구 한번 보겠습니다. 용대진님 잠깐만 파라솔 좀. 용대진님 파라솔. 파라솔. 빵이 크네. 저는. 네 인정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대로 와서 형님. 그대로 와서. 첫 수에 바통대가 부러졌습니다. 예 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99님 축하드립니다. 네, 바톤대가 주먹이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좀 제 주먹에도 한 줌에도 안 됩니다. 지금 너무 큽니다.
오늘 부림에서 장대로 첫 수를 하신 99 장대님이신데요. 24m로 하시다가 바톤대가 부러졌습니다. 오늘 첫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림 낚시도 처음 왔는데 고기가 힘이 엄청나네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챔질을 너무 세게 해서 바톤대가 작살이 났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수만 보시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왕만님 히트! 터져라 하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터져라 하면 안 돼. 악마 안 오실 거다. 야, 고기도 못 빠져나갔는데 안 들어줬을 때 다 했다. 아우, 어디야. 지둥이야, 지둥이야. 아직 안 된다. 내려. 오. 보겠습니다. 30cm 되는 거. 예, 됩니다. 예. 예. 오,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쫄깃쫄깃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아직 안 빼셨어요? 빨리 빼셔야죠. 고기 잡았으면. 오! 정업을 봐야 됩니다, 저도. 이거 다 해줄 거 다녀. 아이씨, 고기 다 먹었네. 가족끼리 디스하시는데요? 아, 대를 빨리 치워주셔야죠. 아니, 다 해. 아직도 안 치우시고. 오, 제압이 안 되십니까? 안 돼요. 제압이 안 되세요? 오, 큽니다, 이거. 네, 큽니다. 저는 손 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방금 그대로 당겨요. 아슬이게. 어우, 바로 보이시. 예. 그렇지, 차이야. 네가 빠지나, 내가 빠지나. 이런 걸 우회 잡아야지. 나 어디로 가야 될까? 줄 잡으셔도 돼요. 정업 맞긴 맞아요. 예. 정업이 맞는데. 오케이. 일단 건질 수 있을까? 야, 너 뜰채도 바꿨어? 큰 걸로? 아, 저거 너무 화랑거려. 온다. 어서 이겨. 준비. 어? 기다려. 약간 헷갈려. 야, 건져야 돼. 올려 오르셔야 돼. 야, 너 왜 그걸 막 끌어? 아웃입니다. 아웃. 나갑니다. 쳐도 나오는데 저거? 나오는데 저거? 쳐도 있는데? 쏘갔지요. 쏘갔지요. 악마님 프로 아니십니까 지금? 터져라. 천천히. 오. 오, 줄. 줄 잘라야 되겠는데. 오. 오. 내 거 쳐줄게. 대박인데 진짜. 오, 오, 소리. 오. 됐어. 내려. 빠졌어요? 아니, 달렸어. 거기 줄 좀 잡아줬어. 됐어, 내려. 야, 어디까지 가서? 어우, 힘들어. 조금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았다. 잠깐만. 저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응. 감았다. 여기 감았다. 호랑지야, 왜 그래? 감았다. 빠졌다, 씨. 아웃입니다! 왜요? 오! 자, 이렇게. 꼬리? 물고기 떼야 돼. 당황하셨어요? 어머, 저쪽으로 갔어. 돌 올려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천천히. 조금 더 올려. 힘이 더
꼬리 걸렸나 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당겨야지. 어, 어 잠깐 낚싯대 줘. 예. 어, 어. 제. 됐어. 내가 줄 잡아주면 안 돼. 줄 잡아 그냥. 줄을 잡아. 아유 잡아줄 수가 없네 이거. 어, 힘이 너무 세. 너무 깔끔데요. 거목인 것 같은데. 오우.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이쪽 빼야지. 와 크다. 다시. 아우 너무 큰데 이거. 이 2부에 나와야지. 됐습니다. 예 네, 확인했습니다. 오이. 터져라. 카메라. 안 도와주려고. 응? 왜 아니 카메라 찍고 있어. 도와주세요. 아니 카메라 찍고 있다니까. 못 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선생님. 가슴에 대고. 아 이거 이번에는 안 나고. 때려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정읍이야. 하세요. 하세요. 정읍. 어 더블 히트네. 대박이다. 그대로 천천히 힘 없어. 뜰채 담으면 인정합니다. 그냥. 담으면 인정이야. 뜰채 넣으시면 인정합니다. 이제 해야 되나? 됐습니다. 인정. 아우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하셨어요? 네. 옆에 뭐라 그러더니? 우와. 당황하셨습니까? 우와. 힘세죠 진짜. 우와. 아 낚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우. 제압이 안 돼. 네, 아 제가 너무. 옆에서 줄 잡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빨리 제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지 터지는데. 와 제일 크다. 아니 엄청 커. 진짜 커. 좀만 더. 이 배는 안 부러질 것 같은데. 오 큽니다 이것도 큽니다. 정읍. 떨채만. 네, 됐다. 꽂혀서. 우와, 씨. 됐어. 나 그거. 아, 향어라도 힘이 좋다. 제발. 안 돼, 그게 밑으로 들어가면 돼. 됐다. 또.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카메라! 터져라! 터져라! 어디 가셨어요? 방금 뒤에 계셔. 아! 그렇지. 오빠. 나이스. 오 크다. 오 소리가 쫙 대단하신데요. 오 도와주시고. 나이스. 오 쉽게 제압이 안 되는데요. 오. 제가 드릴게. 나비도?
잠깐만. 왜 유리마 왜 유리마 왜? 어? 왜 이러다 빠진다 또. 걸린 거 아니야 둘 다? 아 들지 말지 잠깐만. 형 내려 잠깐만. 와. 빠진다 이러다 너도. 또 예능을 또 한 편 또 딱 나 딱 나오네 또 예능이. 아이씨 다 그렇소. 안 걸었어 안 걸었어. 빼 빼 빼. 그렇지. 영상? 아니 나 또. 줄 잡아드립니다. 오. 원줄 가요? 잠깐. 원줄 잡아야 돼. 오. 손 조심하세요. 알았어. 인정합니다. 누구십니까? 빠졌어. 알았어. 맛있어! 열쏘! 걸지 마! 나 방금 던졌다고! 들어! 걸어! 오른쪽으로! 나 바로 던져! 역시 장대는 역시 서로 도와주시면서 하시네요. 넘어갔나? 다 넘어갑니다 지금. 다 넘어가서 이렇게. 어우 터져. 예 확인했습니다. 예 터져. 아 확인했어요? 예 확인했어요.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봤어. 나이스. 실장님 터지셨어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네? 확인하겠습니다. 오. 오 장원이다. 정업이고요. 55. 축하드립니다. 예? 바닥이야 바닥. 바닥이에요. 잡았어요. 네. 지구를 잡았어요. 야 저기서 바닥이 나오네. 들어드릴까요? 네 뒤에. 아 형님 이거 바닥 아니다. 여기 있다. 뭐 있어? 거품이 올라오잖아. 잡은 거 아니야 지금? 빠졌어. 아 제가 와서 그런가? 다른 데 가야 되나? 오? 오 있는데? 나무. 나무야 나무. 쓱 당기면 나올 거예요. 안 나와. 이야. 걸리면 그냥 바로 그냥 후킹인데요 진짜. 한스타님 한수 하셨네 역시 드디어. 개척 자 없죠 여기는? 네 여기 잘 없어요. 저쪽으로 오셔야 돼 지금 묶고 놨어 제가. 아 네 들고 갈게요. 정업인 거 확인되면은 인정이 됩니다 일단은. 야 저질 하시네. 야 천천히 바로 개척해야 돼. 어차피 여전 상관없어요. 아 너무 작다. 괜찮아. 일단은 등수 안에 들어가는 거 일단은. 그럼. 여자는 1회 인정입니다. 신발이 터질 것 같아요.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 터졌을 때 화나는 모습들 정말 반가웠습니다. 제일 크던데. 일단. 1차 개측! 1차 개측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마리쇼 게임의 1등은 안양꾼님 3마리 하셨습니다. 3cm! 2등은 우리 자연님 와이프신 부림잔다르크님이 2마리 하셨습니다. 참고로 부림잔다르크님은 직전 대회에서도 마리쇼 1등을 하셨었습니다. 와이프입니다.
자, 그리고 한 마리씩 해준 분들, 마고거부님, 김성육부님, CS 박과장님, 갱상도 민수님, 구구향원님, 최순수님, 포천장대님, 파랑깨비님, 어설픈 악마님, 정희님, 태영재님까지 한 마리씩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2부 대물 순위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8cm를 잡으신 저승사자님 1등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2등은 55cm를 잡으신 실행님 와이프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등은 알베니님 53cm십니다. 4등은 50cm를 잡으신 부림 잔다르크님. 5등은 동봉이님이랑 한스타님이랑 동탄데 동길인데 후타이신 봉봉이님이 한 손이 높으십니다. 즉 5등이 봉봉이님 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등은 자연스럽게 한스타님 6등으로 체크가 되십니다. 예, 이렇게 대물순위 총 6분 집계가 되었고요. 총점을 발표드리면은 총점은 역시 제일 큰 걸 잡으신 20점의 저승사자님 1등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시고 또 되게 크게 찬조로 해주셔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으셨는데 일단 순서를 한번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등은 슈랭님 와이프 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등은 노린 잔다르크님 3등, 4등은 알베니님 4등, 5등은 봉봉이님, 6등은 한스타님, 7등은 안영꾼님까지 7등까지 앞으로 일단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요. 사건을 몰라 모르고. 아 일단 그것도 찍고. 됐어. 자 축하드립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니야. 잘생겼다. 잘생겼다. 오. 상품을 고르시고 이걸 상품을 고르시고 상대에 관심이 많으신. 이게 좋더라고요. 그냥 낚시 쓰기. 아 그래요? 네. 이것도 계세요. 이 빨간 거 이거. 가방 괜찮다. 가방. 오 축하드립니다. 네, 드세요. 들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한 번씩. 아,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집어도 많이 못하고 붕어 가시였는데 마지막에 뚫고 58cm 향어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임했던 전략과 소감이나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1등은 처음이라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저녁에 도착해서 꽝 치다가 오늘 한 마리로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가면서 장대를 봤는데 장대가 너무 해보고 싶어요. 꼭 할 것 같아요. 채비는 스위벨로에서 어분으로 계속 집어했고요. 운 좋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신 분은 지난 문화 번인 추울 때도 오셨고 이번에 우리 LG 패션에서 나오는 좋은 옷 또 여러 장을 또 협찬을 이번에 해주셨어요.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분이십니다. 입지를 못 봐서 상당히 옆에서 제가 서운했는데 마지막에 슈랭님 터질 때 진짜 속상했어요. 하지만 아내분이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소감이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까 핑크색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1회 대회 때도 마리수를 가장 많이 잡으셨고 이번 1회도 날 때도 공동 2위를 하셨습니다. 간단한 소감이나 임했던 전략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게 했고요. 1부 때 제가 60cm를 잡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근데 이제 떡밥을 열심히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많이 잡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연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둘이 같이서 저희 너무나 친한 부부예요. 와, 쇼윈더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타칭 문화락부터 1타 한번 갔다 오고 20만 진짜 눈으로써 오늘 파라솔 빠트린 소자 물에 빠진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주신 정말 매너 좋으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임했던 채비나 전략 간단하게 조금 부탁드립니다. 채비도 네. 채비는 뭐 바닥채비 테스트입니다. 오랜만에 바닥채비를 한 6-7년 만에 한 것 같은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시 해보려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1톤 피시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또 도착하지 못하시고 제일 늦게 도착하셨는데 그래도 뛰어난 실력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다. 오늘 마지막에 1호줄로 1.75줄로 46cm를 노련하게 끌어내셨습니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왔고요. 이름은 뭐 말 안 할게요. 닉네임 붕붕이고요. 아침에 좀 늦어가지고 빨리 온다고 빨리 오고 있었는데 사진에 이렇게 올려서 장난으로도 올리셔가지고 다시 턴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좀 늦게 왔어요. 네. 근데 계속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한 대로만 꾸준히 밥 넣어줬어요. 바닥 채비했고요. 우연치 않게 한 마리가 물어줬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낚시 가방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했습니다. 수가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오늘 임했던 간단한 수강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트로피도 멋있어가지고 유승이 방에다가 놔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 못 따가지고 아직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선물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머지 나오기만 했으면 1등이었는데 안양꾼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안양꾼님, 우리 1톤 피싱 고문님으로서 작년 문화대회 때도 준수한 성적으로 2등에 입상하시고 이번에도 준수한 성적으로 오셨지만 옆에 분 챙기느라 네, 낚시 시간이 없었습니다. 간단한 소감 및 후기 부탁드립니다. 이 등수는 운인 것 같아요. 오전에 진짜 잡을 수 있었으면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이거 뭐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마리수에서 좀 적긴 했는데 그래도 오전에 세 마리를 잡았고 그래도 오후에 한 마리는 비가 어느 정도만 나와도 이거는 우승 후보에 가깝겠다 이런 속으로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오후에는 입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고개가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살짝은 한번 바꿔봐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전에 나왔지만 오후에는 안 나오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안양 인덕원에 있습니다. 오고 가다가 혹여라도 커피 한잔 생각나고 하면은 저 뭐 찾아오면 제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한번 들려셔서 저 얼굴도 보고 낚시 얘기도 하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나누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좀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한 번씩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운의 어린이. 본인이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하나 뽑아도 됩니다. 행운상이 뭐죠? 행운상? 뭐 남는 거 제일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 행운상부터 뽑는 거야? 36. 기다려. 용대진이!
오, 진짜로요? 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아, 제일 멀리서 오셨을 거예요. 원래 이거 타려고 했는데 인연용에서 꽝이었는데 이거라도 받아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아, 장치가 먼저네. 장치 한 절씩 두 분 가겠습니다. 이거 뽑아줘. 두 개 뽑아줘. 하나씩 뽑고 하나씩 뽑아줘. 하나 더 뽑아줘. 삼촌이죠, 삼촌. 오우. 받았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뽑아주세요. 또 나오신 분 있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이것도 하나 또. 1, 2, 1, 2, 3등. 네, 1, 2, 3등 빼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좀 작은 거 뽑아봐, 작은 거. 초보매양이님 투! 초보매양이님 투! 오세요. 초보매 사모님 오셔야 돼, 사모님. 투! 하나 골라가시죠. 네. 하나 더 뽑아줘. 어, 예. 하나 더 뽑아줘. 행상도미 씨. 아, 연애를 하더니 잘생겼다. 어, 예, 감사합니다. 자, 슈랭님. 우와! 다음에 청락 명희님. 하나 그런 게 씨. 감사합니다. 감사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나다. 네, 네, 저기 보고 있습니다. 우와.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이름 나올 때 바로 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형정육고 계세요? 어, 되게 들고 있어요, 계속? 네, 주고 그 아주 저게 큰 거예요. 아, 지금 여기 가서 하나씩 바닥 잠깐 앞으로 나와. 어설픈 낭만이 어디 계십니까? 아, 오늘 어설픈 낭만님께서 여러분들께 행운권으로 5억짜리 복권을 하나씩 가져오셨어요. 당첨되시는 분들에게 행운이라도 계시기에 진심으로 응원드리면서 오셔서 하나 받아갔는데 여기서 한 장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실 때는 경상도님한테 꼭 확인시켜주고 가셔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끌고 확인시켜주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시니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보여주시고 가야 돼요. 네. 참 어렵습니다. 좌쪽은 용프로님이 잡고 있을 테니까 못 도망가요. 자, 지금 그 아홉 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오시면 돼요. 뽑은 사람은 패스. 자, 헌터스님. 야, 우리 왔다. 그래, 그리고 파랑깨비님, 최선수님, 안백수님, 안백수님. 아니야, 두 개는 나가. 아, 황충역포! 황충! 아, 감사합니다. 어설픈 악마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받았다. 키보드 하고 떡밥 하나씩. 이거는 10명. 그리고 우도님하고 저승사자님께서 10명이지. 예, 컴퓨터 용품이신 고급 키보드랑 그리고 마우스 20몇 개씩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마음 씀씀이에 유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는 20분 추천하겠습니다. 키보드 그리고 떡밥 한 통씩 해서 총 20분 따로따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봉이님 나오세요. 요 떡밥 한 통 같이 가지고 가세요.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박진기님 요거 떡밥 구구, 하나 구구양원이 복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황천연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야지 이쪽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원샷 원킬님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개봉님 오케이 똑같은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도님.
저번에 피부도 주신 분인데 어? 저거 효고랑 그거 바꿔드리고 소소랑 그거 줄게 그리고 이거까지 야 뭐 떡밥 잘 드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베니님 저는 수상하셨고 민구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하나 그래 리액션이 좋으셨어 아 좋아 좋아 더 이상 안 줍니다. 다른 걸로 주로 이제 좀 상격으로 포천 장대님. 포천 장대님. 복덕까지. 복덕까지. 감사합니다. 초보 매양님. 감사합니다. 네. 받으셨어, 받으셨어. 아 슈리, 아 초보의 투. 초보면 투. 네. 하나 더 드릴게요. 원래 그 와이프. 네. 아니, 아니, 아니. 와이프 거였어요. 드려야지. 알겠습니다. 카리스타님, 응, 바로 갈게요.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대인고창 파주님. 대인고창 파주님. 대신 받아주세요. 대신 받아주세요. 원장팀. 대신 받아주세요. 한 바퀴 불러주고 아, 준아. 원샷 롱킬링 투. 원샷 롱킬링 투. 예, 네, 사모님. 조심하세요. 예. 네. 그리고 비니님. 비니님. 아, 제일 큰 걸 잡으셨네. 오. 예수님, 리모델링님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통치료님. 아. 통통치료님 챙겨드리고. 두 개. 네, 두 개 남았어요. 레드캣님. 감사합니다. 레드캣님 이거 10개 가져가시고 장대팀 하나씩 다 나눠주십시오. 장대 팀장님입니다. 사모르님까지 사모르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가하신 여성분들 성인 여성분들 전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 다 나와주세요 소작품으로 랜덤으로 나눠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개인께 될 수도 있고 빵이에요 그만 그만 입으시냐? 감사합니다. 본인 입으셔도 되고. 감사합니다. 한 장. 한 장 남았어요. 오세요, 빨리. 두 개. 오세요. 어. 빨리 오세요. 또 하나 남을 텐데. 아, 주인공 있어. 주인공이. 가시다. 엄마 좀. 아, 여자친구. 여자친구 어디 있어? 여자친구. 아. 어, 고! 백인이야! 백인아! 빨리 와라! 채비 터지시거나 부러지신 분들, 참고로 24m 터졌어요! 3개? 아, 부러지신 분들 다 못 봤는데. 이쪽 오세요. 네, 3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큰 웃음 주셨습니다. 채비 터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터지신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영상이 남았어요. 와,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은데? 24m 하나 더 챙겨드려요 떡밥 끓게 그러니까 24m 저는 떡밥 끓게 하나만 할게요 아 가져가십시오 예예 어? 실행님 하나 더 옆에서 고장하십시오 밤에 또 특별한 거 있나? 완벽한데? 특별한 거 있나? 그래 선착순 그래
어. 저 긁게. 아, 긁게도 긁게. 나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세요. 하나 입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 글을 적어줘, 저거. 장대. 나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써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저 조행기 이벤트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사진이나 글이나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오셔서 제일 괜찮게 써주신 세 분까지 추첨을 하셔서 우리 김하진 선생님이 광고하시는 몸에 좋은 사골곰탕, 갈비탕 시리즈 5개, 6만원 세트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이렇게 2, 3, 4등한테 3개 보내드리고 가장 조행기를 가장 풍성하게 써주시고 생생하게 써주신 한 분께 우리 용대지님이 찬조하신 공기청정기 20만원짜리 하나 택배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일주일 내로 마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장시간 금요일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성원 많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림 사장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이것저것 많이 배려를 했는데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답할 길은 그나마 이렇게 좀 청소 좀 깨끗하게 하고 철수하는 게 여러모로 말이 뒷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린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